Mañana iré a prisión.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감옥에 들어간다는 이 남자. 초인종이 울리자 당황하며 급하게 챙기던 짐을 숨기는 두 남녀. 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인공인 닉과 그의 형은 캐나다에서 콜롬비아로 이주해서 서핑을 강습하고 음료와 음식을 파는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목재를 운반하려는데 시작부터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닉은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자에게 트럭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일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고 싶은 닉은 가격을 묻는 그녀에게 신박한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그녀는 츤츤거리며 트럭을 공짜로 빌려줍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닉과 동료들은 바닷가에서 즐겁게 파티를 하고 잠을 청하는데 심상치 않은 무리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닉 일행을 깨우고 사정없이 때려 부수기 시작하더니 사업을 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합니다. 닉의 형은 알았다고 대답하지만 금방 우릴 잊을 거라며 돈을 내지 않기로 합니다. 그날 밤 닉은 꽃을 들고 트럭을 빌려준 그녀를 찾아 나섭니다.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대책 없이 나왔지만 때마침 그녀가 집 앞으로 나와 닉을 발견하게 됩니다. Are you looking for someone? Yeah. I'm looking for you. Wow. Yeah, the truck really helped. Thank you. 닉은 그녀와 통성명을 하고 젠틀하게 인사를 건네는가 싶더니 개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I'm really thirsty. 마음씨 고운 마리아는 닉을 집으로 데리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Come here and think that you found paradise. But I see what is wrong with it. Malnutrition, illiteracy, poverty. A lot of people need help around here. You know, my brother, he lost his ability to serve. But he always had this dream of coming back and and living here. (웃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마리아는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며 닉을 보내려는데 이 눈치 없는 새끼는 끝까지 추파를 던집니다. 꺼져. Good night. You know it's kind of a long walk back in the dark. You are a big boy. You can do it. 들어가고. (웃음) 이렇게 영화가 바람직하게 흘러가는 듯 싶더니 다음 날 아침 느닷없이 마리아가 닉에게 찾아오고 난데없이 키스를 합니다. 당연히 꿈일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실화였습니다. 닉은 그 후 마리아가 초대한 마리아의 삼촌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병원 설립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닉은 그곳에서 자리세를 요구하던 건달에게 발각됩니다. 이후 닉은 마리아의 삼촌인 파블로를 만나기 위해 옷가게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이전의 건달 무리와 무서운 멍멍이를 만나게 됩니다. 건달들은 눈빛으로 닉을 지르게 한 뒤 멍멍이의 목줄을 풀어 닉을 공격합니다. 팔은 물렸지만 옷은 샀는지 닉은 마리아 삼촌인 파블로의 생일 파티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성대한 생일 파티를 처음 경험해보는 닉은 파블로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묻는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Most of the money he makes goes to the poor. You go to any of the barrios and ask them who there. They love him. 그날 밤 파블로는 닉에게 찾아가서 마리아는 자신의 딸이나 다름없다며 갑자기 예비 사위 면접을 진행합니다. Do you love her? Yeah. More than anything. 닉에게 만족한 파블로는 닉의 상처에 대해 묻고 닉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And that was her dog. Yeah. 얘기를 들은 파블로는 손에 메모를 하고 방을 나갑니다. Buenas noches. 닉은 마리아와의 결혼을 맹세하면서 에스코로바 가문의 일원이 되는데 형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지만 닉은 그럴 리가 없다며 부정하고는 형을 뒤로 한 채 파블로가 소개시켜준 목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닉은 마리아에게 돌아가자고 부탁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마리아는 닉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회의원인 파블로의 마약 밀매 전과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개되면서 파블로의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자 파블로는 닉에게 마리아를 데리고 형에게 돌아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형에게 돌아간 닉은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시 파블로의 아지트에 살게 된 닉과 마리아는 파블로의 부하들의 감시하에 놓이게 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낀 닉과 마리아는 감시를 피해 탈출을 계획합니다.
Thanks so much for doing this. It's been impossible to get away. How are we getting to the airport? Just don't worry about it. Just buy tickets for Friday, okay? Friday. 그러나 탈출을 감행하기로 한 날, 파블로의 부하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Okay. Put everything under the bed. Hey, Nick. Get ready. Pablo wants to see you. 닉은 굳은 결심을 하고 일정을 하루 연기하기로 합니다. 영화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파블로는 결국 정부와 협상을 하여 본인이 직접 감옥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항복하기에 앞서 자신이 가진 보물들을 은닉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과 닉을 불러모은 것이죠. Y nosotros seremos los únicos que vas a ver dónde está escondido. 그리고 닉에게도 미션이 주어집니다. A local campesino will come to you. He's your guide. Then he will take you to the cave, and you will put everything inside. Ask him to get out of the car, and then you're gonna walk up to him, and you're gonna shoot him in the head with this.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이투안고에 도착한 닉. 안내를 맡은 사람을 기다리는데 난데없이 까마득히 어린 마르틴이란 아이가 등장합니다. 가뜩이나 자신이 살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안고 있던 닉은 황급히 파블로에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설명해 보는데 He's just a kid. Am I supposed to do everything the same? Until the end? 돌아오는 건 냉담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션을 수행하러 목적지에 도착하여 보물을 숨기는 닉. 그러던 중 어린아이인 마르틴이 와이프와 아들까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Esta es mi wife, mi esposa, Estrella. Este es Martin Jr. Ese es mi son. How old are you? 15. 부럽다. 그렇게 보물을 숨기고 마을로 돌아가는 닉. 이제 그에게는 단 하나의 임무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닉은 어린 소년인 마르틴을 죽이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리아와 함께 파블로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화 파라다이스 로스트였습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인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의 세계 최대 마약 조직의 보스입니다. 마약을 통해 전성기 때는 1년에 50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며 알려진 일화로는 가지고 있는 현금의 10%가 매년 사라졌는데 그 이유가 쥐들이 돈을 갉아먹어서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지역 주민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서민들의 로빈훗이라는 별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영화에서는 파블로의 일생에 대해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미드 나르코스를 감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 로스트는 주인공인 닉이 파블로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가면서 느껴지는 공포와 긴장감을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게 합니다. 긴장감과 몰입도가 뛰어난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께 파라다이스 로스트를 추천드립니다. Because God had nothing to do with it. It was you, Nick. It was your intervention that got those people killed. You're as guilty as I am.